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건물 지하 대형 마트 등에 있던 주민 등이 밖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.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된지 이제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, 지금 일단 부모님 집에 대피해 있어요. 아직 이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, 옷에서도 그 연기 냄새 있잖아요. 불난 연기 냄새. 그것 때문에 옷이 없어요.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도 옷을 다 집에 두고 와가지고, 뭐 신발이든 속옷이든 다 집에 있어서요. 지금 일단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.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. 그럼 이렇게 뉴스로만 보던 뭐 그런 화재 같은 거였는데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. 어제 그 K파를 찍으러 가면서 그때 마침 또 와이프가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따 촬영 다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뭐 핸드폰 찾으면 되니까. 잠깐 안 쓰면 되지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와이프는 먼저 집으로 가고 저는 또 이제 센터에 일이 있어서 센터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. 저 이제 막 영상 정리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이게 맨 처음엔 당연히 잘안 믿잖아요. 아니 뭐 그냥 뭐그 불이 무슨 캠프파이어 정도로 이쁘게 난 건지 그런 건지 해서 처음에 전화를 끊고 다시 좀 영상 작업을 하는 중에 두 번째로 전화가 좀 목소리가 이제 좀 아닌 거예요. 불났다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를 채 마무리도 못하고 진짜 바로 출발을 했어요. 그러다가 좀 차도 엄청 밀리고 집 가까이 오니까 막 연기가 뿌옇고 막 소방관님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. 또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진짜 도저히 집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차량 통제에 저희 집쪽 창문으로 막 유독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. 불이 막 위로 번지면 어떻게 하나. 그막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이제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래도 마침 진짜 애기랑은 다 마침 밖에 있었어가지고 너무 이제 안심이 됐어요. 근데 저희 두 번째 애기가 저희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오시리즈 어떻게 하죠 진짜로? 그 아직도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. 화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가스 폭발이 이루어졌는데요. 그 가스 폭발이 이뤄지면서 저희가 주상복합이에요. 가스 폭발이 이뤄지면서 1층에 이제 지상 주차장인데 거기는 차들이 다 폭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화재가 엄청 커진 건데 마침 이제 지금 뭐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아는 형이 이때 마침 머리를 자르러 왔을 때 여기 이마트에 그러다가 머리 가위질 두번 했는데 비상벨이 울리면서 핏 대피하라고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이 다 찍은 영상들이에요. 막 사람들이 대피하고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도망가고 나왔더니 막 불이 나 있고. 이때는 마침 소방차도 안온 상황이었거든요. 저는 이제 이거 난 후에 도착을 한 거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불이 나고 사람들 막 안에서 차도 못 빼내고 이 형도 지하 1층에 주차를 해놨대요. 저는 지하 4층에 해놨고 이 형은 그때 그 벤츠 까던 그 친한 형 그렇게 까더니 또 지하 1층에 그 차를 주차해놨네. 그래서 지금 다들 자동차 걱정 그리고 입주민들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집에서 막못 가져온 것들 막 생각이 나면서 이런 날이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요. 그리고 현장은 진짜 좀 아비규환이었어요. 막 수많은 소방차와 막 소방대원분들, 경찰관분들 막 진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막 구급대원님들 오셔가지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요. 그래도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막 눈에 펼쳐지고 있고요. 1, 2층 상가에서는 막 유독가스가 엄청 막 심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를 막 소방대원분들이 창문으로 깨고 들어가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힘드셨는지 막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. 쉬고 계시고 그런 거 보고 진짜 이제 소방대원분들한테 너무나 큰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이마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이제 불이 엄청났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차들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 상가들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촬영 나가기 전에 거기서 커피 사 먹었거든요. 그러면서 역시 여기 커피가 맛있어 하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가 다 화마로 뒤집혀져가지고 그분들 진짜 저희는 집이지만 거기서 또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좀 어떻게 그분들 복구를 해야 될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.
지금 다시 또이 영상을 다 찍고 현장을 가볼 거긴 한데요. 아, 어제 제가 거의 밤을 샜어요.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밤을 샌 상태에서 지금 잠깐 또 다시 눈을 떠서 이제 또 확인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. 아직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연락을 듣기로는 참 폐허가 됐다 그러더라고요. 1, 2층이. 그리고 입주민들 분도 이제 엘리베이터 상태라 또 지하 4층에 있는 그 옷이 이제 만 키로도 안 탔는데 아직 세차인데 완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고 있고 저희 지하 4층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소화기로 물을 뿌린 것들이 이제 침수가 좀 많이 되고 지하로 오수관이 터졌다 그래요. 그래서 똥오줌이 지금 지하 4층으로 다 떨어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생사를 보는 게 아직 할부도 많이 남았는데 일단 제가 다음에는 그 오시리즈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그 생사 확인하는 게좀 급선무 같고 그다음에 집안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연기가 엄청 들어왔거든요. 집에 그 수많은 이렇게 물건들이랑 옷이랑 저희 그 시골에서 보내준 쌀이 그 시래기 시래인데 아직 뜯지도 않았거든요. 저기 전라도 정읍에서 온 쌀이에요. 그거를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지 너무 안 되겠죠? 하여튼 지금 많은 지금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줄이야.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깨달은 게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대처법? 안에서 못 나온 강아지들도 엄청 많다 그래요. 거의 막 동물병원에도 불이 타고. 그래서 순간 이런 거 이제 대처법이라든지 스프링쿨러도 잘안 터졌다 그러고 뭐 스피커 방송도 잘안 나와서 입주민실에는 1, 2층 상가에는 나왔다고들 하는데 이제 좀 이런 거 대비를 좀잘 해놔야 될것 같고요. 일단은 내일 출근부터가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합니다, 지금. 일단 옷이 없고 옷부터 사러 가야 될것 같고요. 우리 오시리즈, 저희 두 번째 자식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동네는 제가 3살 때부터 살던 동네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진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막 일단 병원에 부상 때문에 실려가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그 상황에서 와주신 이렇게 막 소방관 분들, 경찰 분들, 119 구조대원 분들 다 진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. 자, 아무 일 없이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빨리 복귀가 돼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코로나도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장난 아니네요. 오늘 모두가 진짜로 이 화재를 보고 진짜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. 진짜 가스불이라는 거좀잘 끄고 항상 창문 닫고 다니세요. 어제 창문 연집들 유독 가서 다 들어가더라고요. 꼭 진짜 창문 다 닫고 다니시고 항상 나의 어디 아지트나 차에 여벌의 옷을 꼭 갖고 다니시고 네? 진짜 항상 비상 시 대책이 꼭 필요해요. 저 요번에 진짜 크게 느꼈어요. 제가 또 다음에 안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わ 씨발, 돌겠다. 어떻게 하지? 와, 나 진짜 미치겠네. 와, 씨. 이거 지금 거의, 여기 다 탔어. 큰일 났네. 우리 집까지 다 올라오겠네. 연기가. 안 잡았어. 제대로 했냐고. 지금 저희 900인도 2층, 3층, 4층, 밑에 다 불났어요. 위에까지 번지면 끝인데. 주민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. 우리까지 진짜 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진짜 연기 나지? 진짜 1, 3. 진짜 연기 나는 거. 불은 안 올라갔지? 어? 여기. 아, 그러니까 여기 제발
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큰일 났네. 좀 꺼진 줄 알았더니. 아, 저기서 지금 연기가 계속 나오네. 위에까지 계속. 아, 2층 상가가 큰일 났습니다, 지금. 저기도 계속 불이 나고. 아, 미치겠네. 지금 물에 지금 녹아서 물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.